이 재산을 갖다가 5억 원짜리 땅을 샀어. 그래서 이제 땅을 샀으니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처럼 트럭타를 사가지고 네. 그때는 면허를 따야 트럭타 운전면허를 따야 트럭타를 살 수 있어요. 네. 면허를 따셨다고요? 땄지. 따셨죠. 이 당시에 선생님께서 목장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주말 농장이 주말 농장 이중 생활을 하시던 그 시절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와. 기자도 하시면서 저렇게 소도 키우고 그러신 거예요? 네, 주말 농장. 야, 박영진이 소는 누가 키워? 그랬더니 선생님이 키우고 계셨네. 아니 근데 저 뒤에 아이복부야 일꾼들이야. 일꾼들이야. 아 직원들. 직원들이고. 그럼 혼자 저렇게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냥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응.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중생활처럼 주말 농장을 하시다가 네. 언론사를 이제 그만 두신 다음부터는 전업으로 목장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 네. 방송, 신문, 통신 등 전 근대적 취재 방식을 개선. 건전한 공공의 방송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기가 아주 거북하더라고. 내가 실업자니까 여러분 실업자 된 적 있어? 조금씩 그런데. 내가 실업자 되니까 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니까 일단은.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갈 데 없었어. 그래 그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이건 아니야. 내가 일할 터가 있는데 남들은 그것도 없는데 나는 일할 터전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일할 터전을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에 매달리기 시작했지. 그때는 구두를 신기보다는 맨발이야. 그리고 똥을 이게 뭐 밥줌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마음대로. 그리고 트럭타를 몰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법대생일 때도 안 입으셨죠? 정말 말로만 그 난닝구를 입고서 일을 하셨겠네요. 거의. 난닝구야 입을 수가 없지. 그래도 양반의 딸이 어떻게 난닝구를 입어? 맨발이었지. 그래도 저렇게 평소에 그래도 저렇게 꽃무늬 정도는 돼야죠. 근데 소돼지가 몇 마리나 있었나요? 몇 두? 처음에는 우리 저기 한국일보에 주간 한국극장이 있는 김은 씨가 있는데 그 양반들 주말농장처럼 용인에서 땅을 사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거든 주로 그 양반은.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수돼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아주 보기는 이쁘지만 말이야. 아, 걔네들 사료먹는 거 엄청나. 그렇지. 공짜로 줄 테니까 두 마리만 가져가. 그러고 준대. 그러더니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고 막 온갖 푸념을 다 하면서 가져가래. 근데 나는 그때 자동차도 없거든. 네. 그거 어떻게 가져가?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를 얻고 올 수도 없고 안고 올 수도 없고.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명동에 그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네.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코티나 샀다. 그러고 자랑을 해. 코티나가 뭐예요? 코티나가? 네, 코티나. 우리나라 처음에 온 게 현대에서는 저 뭐야 뭐지? 포니? 그 포니고. 근데 그게 그 기아 아니 포니 다음에 나온 거야. 그래서 돼지를 어떻게 갖고 싶냐고. 거기다 글쎄. 그거 이제 내가 그랬지. 나 지금 말에 차가 필요한데. 네. 근데 나 지금 용인에서 돼지 두 마리 싣고 가려는데 새 차에다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겠지? 그랬더니 아이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해달라는 건 난 다 해주고 싶어 그래. 저렇게 배포가 맞으셨군요. 사람이 자기네. 돼지를? 그래서 뒤트렁크에다가 저 곁 가만히 깔고 돼지 두 마리를 용인 농장에 가서 실었어. 그리고 와가지고 얼기설기 저 거기 우리에다가 네. 두 마리를 넣고 그렇게 해서 돼지 두 마리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가야 저기 암 소를 사면은 그게 24개월 안에 네.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키울 수 있으니까 가서 하자. 그래서 수원장에 네. 겨울 추운 겨울에 트렁크에 넣고 있었나요?
트렁크에 또 트렁크에. 넌 트렁크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래서 돼지 두 마리랑 소 세 마리를 거의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몇 마리로 불어나게 됐나요? 돼지는 천두. 천두? 그리고 소는 네. 한 200마리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 소는 지가 나온 다음에 2년 후에는 새끼를 낳는다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지겠어? 그러니까 아니 결혼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 많은 소 돼지를 혼자 다 키우셨어요? 너무 대단하시다. 못 거뒀지. 그리고 나도 전맥이고 나는 수의사로까지 했지. 수의사로서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영남은 말이야 그거 하고. 여장부시네요. 네. 그래서 그 200마리가 한 몇천 마리까지 늘어나게 된 건가요? 몇천 마리까지는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저 시장이 좁으니까 과잉 생산만 되면 쫓다기야 다 막.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네. 됐는데 이 시골에서 가져온 돼지들이 트럭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 얼어 죽었어. 장작개비처럼 딱딱 굳었어. 어메. 그러니까 트럭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유 파동이 나서 네. 그 중량천이 우유로 덮었어.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양축 농가에서 생산한 우유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우유를 이렇게 버려야 합니다. 거기가 중량철이 하얗게 됐었어.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군 장병한테는 우유를 급식시켰어요. 정부 예산으로. 그런데 국민학교 아이들한테는 안 시켰어. 그래서 애들이 말이야 못 먹어서 이 얼굴에 버듬이라는 거 있잖아. 버듬이라는 얘기 알아? 저는 그냥 부어 있어가지고. 너가 알지 버짐? 버듬이 이렇게 있었어, 그렇게 있었어. 영양실조를 해가지고 여기가 네. 뭐가 생기는 거야. 네. 반전 비슷하게. 네. 그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거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네. 이건 민간 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얘 쫓아갔지. 그랬더니 가을이야. 농림장관이 가서 배배기를 하고 장관이 배배기에 솔솔솔 막. 그거를 하고 와서 얼굴이 저기 새우 튀긴 것처럼 빨개졌어.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날 보더니 뭐 아이디어 있어? 그래 그랬어. 이 나라 행정이 완전히 말이야 진짜 기자들이 말 막 하잖아. 돌대가리 행정이야. 어떻게 해서 네. 맹해가 들었다고 달러를 들여서 썩은 쌀을 사오면서 쌀보다 영양가가 훨씬 많고 몇 배가 좋고 학교 아이들한테 먹이면은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할 아이들한테 급식을 안 시키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내가 문교 장관도 아닌데 농수산부 장관이 어떻게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국무회의는 도 딱 국구려 먹나 그랬어. 막말로 막겠지. 아유, 네. 왜냐하면 기자는 막말로 할 수 있잖아. 어? 잘 생각해봐. 이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야. 너가 공무원이면은 네. 잘해야 돼. 너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네. 진짜 국민의 이게 돼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전국 국민학교 교장들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장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친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호응이 잘 돼서 학교 급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체력 증진의 원동력이 됐죠. 네. 저희 다 초등학교 때 급식. 네. 우유 급식. 서울을 위해서 나온 그 녹색
맞아요. 짜고 와서 우유당 유민상 씨는 몇 개씩 드셨나 봐요? 저요? 아니요, 몇 개씩은 못 먹었어요. 돈 내긴 돈 내는 거였잖아요. 하나씩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안 먹는 애들 있거든요, 그 중에. 맞아요. 안 먹으면은 안 먹으니? 어, 그럼 줘.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선생님의 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훌륭하게 됐다는 얘기죠. 네. 네.